미워하고 싫어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게 바로 시샘입니다. 자, 그리고 고희영 씨가 쓰셨던 심술. 심술은 일단 한자어인데요. 정확한 뜻이 온당하지 아니하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 그리고 남을 골리기 좋아하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본데요. 시샘, 약간 질투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디귿 미음의 이음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이것 장사. 이번 문제의 네 가지 도움말은 모두 합성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씨와 정혜숙 씨가 멈췄는데요. 일 이것. 고희영 씨 멈췄습니다. 속꽃 이것. 어깨 이것. 자, 고희영 씨, 박원 씨, 박선미 씨 답 먼저 확인합니다. 고희영 씨 답이 더미, 그리고 박원 씨, 박선미 씨 답은 동무입니다. 그렇다면은 200점 도전하는 두 분 답 확인합니다. 자, 정혜숙 씨는 빈칸, 그리고 이종원 씨는 동무라고 쓰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장사, 동업 뭐 있는 거. 동업 같은 거. 네. 자, 그렇다면은 더미, 동무 두 가지 답으로 나뉘었는데요. 정답 확인해보죠. 네, 정답은 동무입니다. 일동무,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이어서 소꿉동무는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하며 같이 놀던 동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소꿉동무라고 하죠. 어깨동무 해서 정답은 동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지읒, 리을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대. 자, 첫 번째 도움말 대는 의존명사입니다. 고희영 씨, 정혜숙 씨, 이종원 씨 200점에 도전합니다. 판. 박선미 씨, 박원 씨도 여기서 멈춥니다. 네, 역시 패자부활전 답습니다. 뭐 다섯 분 모두 150점 이상에서 멈췄습니다. 도움말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먼저 200점 도전자들 답부터 확인해보죠. 200점 도전자 세 분, 자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정혜숙 씨. 대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의존명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갈 데가 없다 이럴 때 대 같은 경우가 아, 갈 데가 없다. 네네. 그럴 때 대다. 네. 고희영 씨, 네. 자신 있으세요 이번에는? 네, 지금 양쪽에서 다 자리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지원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150점 도전자분들도 같은 답일지 아니면 다른 답이 나올지 확인해보죠. 역시나 자리입니다. 박선미 씨, 판과 자리는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씨름판 같은 경우 씨름하는 자리, 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와 판을 보고 다섯 분은 자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움말은 뭐가 있었을까요? 곧. 터.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기역 미음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맞창. 정혜숙 씨와 박선미 씨, 고희영 씨 바로 멈춥니다. 그물코.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대패 아가리. 바늘 이것. 자, 먼저 50점 도전자 답 확인하죠.
구멍 일단 50점 끝까지 보신 분들